우리 민족 고유의 난방 방식 구들장이 무관심 속에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전통 온돌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구들장 전수 교육을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년이 넘는 고택에서 낡은 구들장을 뜯어내고 새롭게 구두를 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길이 지나가는 고래와 굴뚝, 아궁이의 역할부터 구들장을 까는 방법까지 장인의 상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진흙을 먼저 넣기 전에 돌로다가 먼저 고정을 시킨다고 고정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생들은 나흘 동안 직접 구두를 해체하고 복원 과정에 참여해 기술을 익힙니다. 30년째 구들장 전통을 이어온 장인도 사라져가는 온돌 문화가 널리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옥에 구들이 없으면 한옥답지 않은 거걸랑요.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복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전통 구들장 교육은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경주 등 전국 16개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 후원으로 이러한 고택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서 전통도 지키고 문화재를 갖고 가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낡고 불편할 것이란 편견에서 벗어나 전통 온돌 문화가 새롭게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